책 읽어주는 미준홀 테마주 공략법 남석환. 주식시장이 특정한 이슈, 현상에 따른 상승세가 여러 종목에 무리져 나타날 때 그런 종목군을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의 경우 일회성 테마주와 중장기적 테마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먼저 일회성 테마주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시장은 온갖 이슈와 뉴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테마주 역시 수시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이 머무는 테마주의 사례로는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처럼 기생충 관련주, AI, 조류독감처럼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나타났다 사라질 때 동물의약품 관련주 등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테마주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하자면 대선을 앞둔 대선 테마주, 정책 테마주, 과거 대우나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 등이 주인공이다. 이런 테마주는 2, 3년가량 시장에서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한편 테마주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의 대상으로 최고의 종목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도 영원한 테마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밖에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 제약주 테마주, 5G 테마주, 전기차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 등은 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테마주가 있었던 것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억할 것이다. 일부 증권사 HTS에서 제공하는 테마주를 클릭해보면 100여 가지가 넘는다. 필자는 테마주가 형성되면 대체로 큰 수익을 내는 편이다. 여기서 잠시 테마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겠다. 시장에 수시로 나타나는 테마주가 형성되면 먼저 단기적인 테마인지 중장기적인 테마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정치 테마주나 코로나 테마주처럼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초기에 매수해야 하고 일찍 매도하면 안 된다. 중장기 테마주는 단기간에 급등하면 시장 조치에 따라 투자 주의, 경고, 위험 등의 꼬리표가 붙는데 이럴 경우엔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다. 2등주, 3등주를 매수할 때는 오히려 큰 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테마주는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투자자가 매수할 시기에는 벌써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나 뉴스가 종료되기 전에 매도해야 한다.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 주식시장은 수시로 변한다. 주식가격의 변화는 대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들은 언제나 더 나은 실적과 성장을 거두기 위해 분투한다. 따라서 실적 장세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 내내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늘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적 장세와 별개로 유동성 장세라는 것도 있다. 최근의 흐름처럼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면 유동성 장세라고 말할 수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림으로써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시로 변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도 역시 대응을 이야기하네요. 지금 시장의 핵심이 어떤 장세에 있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 시시때때로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늘 동적이다. 주식 투자자가 시장의 변화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투자 손실을 보지 않는다. 주식 투자자라면 자신을 지키고 불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 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 제약바이오, 테마주처럼 산업구조에 따른 테마주는 초기에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승했다가 한참 조정을 받은 후에 개별 기업 실적 실력으로 주식 상승세가 구분된다. 테마주는 대체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투자자는 중장기 테마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테마주에서의 주된 매매 방법은 단기 매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거래량이 많은 대장주 매수, 시장 조치 상황 점검이다. 그리고 중장기 테마주는 장기적으로 기술적 지표 분석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테마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테마주를 형성했던 이슈나 뉴스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몇 년 전 대선 테마주 중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그 후보의 관련주가 폭락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슈가 큰 테마주의 경우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소위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테마주 투자 시에도 큰 수익이 나는 투자 패턴, 즉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했나 하는 매매 방법을 루틴화해야 한다. 투자 패턴의 루틴화는 테마주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준다. 어찌 보면 미즈노래 한마디. 어찌 보면 올해 주식시장,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투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죠. 이 테마주 투자에 대한 이 저자의 굉장히 좋은 노하우. 이번 영상은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여러분의 필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